안녕하세요,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제가 제 친구한테 선물했던 미니카 사는 김에 저도 하나를 사가지고 그거를 좀 조립을 해보려고 해요. 어릴 때 달려라 부메랑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걸 사려고 했더니 품절이어가지고 해외에서 구매를 했는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달려라 부메랑 진짜 좋아했는데 박스는 필요 없고 어릴 때 만들던 감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들어보도록 하죠. 나중에 이런 거 색칠해도 예쁘겠다. 이런 것을 자를 때는 네일 클리퍼 같은 것으로 자르면 아주 깔끔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. 뿅. 오, 벌써 뭔가 각이 나오는데 예쁘다. 옛날에는 어릴 때 이런 거 진짜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이게 어디 뒤에라면 그래. 이런데 이렇게 구멍이 있죠. 좌우대로 꼽아줍니다. 옛날하고 퀄리티가 달라진 것 같아. 이렇게 잘라주고. 실제로 라이트를 장착할 수 있나봐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바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. 작은 부품들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. 이게 뭐지? 이게 뭔가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아, 여기다 꼽는 거네. 그다음에 저 기어를 여기다 이제 아마 그리고 구리스가 했나 보다. 이게 조금 미끌미끌한데 봐야 되나? 그래도 위에 했던 그게 있는데 그냥 안 보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친구들을 일단 잘라주는데 모터에 달리는 전용처럼 단자예요. 이렇게 해서 꼽아주고 맞추고 모터를 피니언 기어인가 아무튼 막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장착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들? 좋아 좋아 좋아. 그리고 얘도 여기에 꽂히고 이건 뭐야? 이건 일단 알 수 없으니까 패스.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장착을 하고 얘에 맞춰서 끼워줍니다. 그럼 여기 아마 돌리는 스위치가 딱 여기 있군요. 이 스위치 방식이 바뀌었네. 뭐가 잘 안 되는데? 도전해 보도록 하죠. 이 살짝 터졌네. 에헤이. 10분이면 조립할 줄 알았는데 기어를 꼽아줍니다. 확실히 예전에 제가 갖고 놀던 미니카 세대 때보다 좀 더 하이테크화 된 것 같아요. 일단 바디 모양도 좀 다르고 기본적인 구조는 좀 비슷한데 바퀴 모양도 달라졌어. 앞뒤가 다르겠죠. 아무래도 뒷바퀴가 좀 더 두꺼운 거겠죠. 먼저 꼽아놓고 지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? 자, 그리고 이걸 달았으니까 이 위에도 마무리를 해줘야겠죠. 뚜껑을 잘라서 에? 이렇게 아닌데?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? 꼽았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얘를 돌리면 이건 근데 뭐지? 여기를 왜 비우는 거지? 이유를 알 순 없지만 일단 모터를 끼워줍니다. 이게 아닌가 봐. 이건가 봐. 어떡하지? 옛날엔 이거였거든요. 이건 혹시 이렇게인가? 이렇게 하라고 만든 건가 혹시? 이걸까? 아닌 것 같아요. 매뉴얼을 봐야겠다. 매뉴얼 보겠습니다. 시대가 달라졌군요. 푸시인 맞는데? 매뉴얼을 봐도 맞거든요? 근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지금은? 슈퍼 스피드 기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뭔지 알아? 이거를 끼고 먼저 슈퍼 스피드 기어라고 아까 요것을 여기다 달아줘야 되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네. 이거 씨 날라갔어. 찾고 올게요. 근데 사자마자 잃어버릴 수는 없어. 이렇게 달고 얘를 이제 덮으라 이거야. 말로는 여기다가 이제 구리스를 좀 발라주라. 발라주고 껴볼까요 이제? 오. 나사를 끼게 돼 있어. 좋습니다. 여기 했고 거의 다 했어요. 자, 여기 뒤에다 이렇게 꼽으라 이건데 오케이 잡았습니다. 아까 하는 걸 까먹어서 여기 좀 해야겠다. 그리스를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겠지. 배터리가 여기 있는데 배터리가 다 됐나? 다른 배터리를 조립을 잘못했군. 빨라. 배터리가 다 된 거였군요. 일단은 완성은 했어요. 자, 이제 여기 날개를 달아줄 차례인데 뒤에 뭐가 새로 생겼습니다. 일단은 롤러를 앞에 달아줘야 해요. 설명서를 괜히 보는 게 아니구나. 이 와셔를 워셔 하나밖에 없는데? 요건가 보다. 롤러용 워셔인가 봅니다. 거의 끝났어요. 이게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다 꼽아서 그냥 안 되는 거지 왜? 되는군. 이렇게 달아줍니다.
아니 이거를 30분이나 했다고 내가? 좀 문제가 있는데? 거의 끝났습니다. 건전지 커버, 건전지 일단 넣어놓도록 하죠.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. 이게 부러져가지고 고무줄로 막고 이랬거든요. 자 이거 하고 다시 달아줘야 하는데 꼽아서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완성. 달려라 부메랑의 부메랑입니다. 또 엄청 좋은 거 넣어줬나 보다. 소리가 되게 우렁찬데. 이로써 완성이 되었습니다.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, 여러분도 이런 것이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. 그럼 안녕.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 파란 거를 여기 바퀴에 끼우는 걸,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지? 다시 해야겠네. 이런. 안 돼. 이거 하나 없어졌어. 안 돼. 설명서를 볼 걸.